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대화 파트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과에서 뭐가 목표인지 다시 한번더 목표를 확인해야죠. 목표는 걱정하기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be worried about 였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거기에 이제 be worried about, be anxious about 이런 것들 됐습니까? 바꿔 쓸수 있는 be concerned about 이런 것도 있었죠. be concerned about. 그다음에 뭐 can't stop thinking about 어떤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about이라는 것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about이 들어간 뭐 concerned about, worried about, 뭐 anxious about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뒤에는 명사만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뭐뭐 할까봐 걱정된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이 걱정된다 이럴 때는 about 대신에 that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I'm worried tha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문장을 놓고 싶다면 be worried that 됐습니까? I'm concerned that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오케이. 아, 숙제풀이 할게 있었군요. 네. 그래서 10쪽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tradition, traditional이니까 successful.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A와 B의 관계가 뭡니까? 명사와 형용사 관계죠. 전통과 전통적인 해야죠. 그러면 success의 뜻이 그러면 뭐면 딱 맞는 거다? 성공이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 성공적인, 성공한 이란 뜻의 successful이 오면 되겠죠. 명형, 명형 구조입니다. 오케이. 공통으로 뭐 하나 넣어볼까요? I great idea to realize my dream when I was a kid.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come up with a great idea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당연히 came up with 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come up 왜안 되죠? kid죠. 그쵸. 내가 애였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I came up with a great idea to realize my dream. 여기에 to realize, to 부정사니까 일단 셋중 뭐? 명형부. 형용사죠. 됐습니까? idea to realize my dream이죠. 자, 그럼 realize 한번 들어볼까요? realize의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하다하고 뭐 하다란 뜻이 있죠? 깨닫다 하고 실현시키다, 실현하다. 여기선 둘중 뭐겠어요? To realize my dream. 실현시키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보면 I came up with a great idea. 내가 뭐 했다? 훌륭한 생각을 떠올렸다. 생각해냈다. idea는 idea인데요. 뭐 하기 위한? To realize my dream.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언제? When I was a kid. 내가 애였을 때. 어릴 때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great idea를 came up with.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동으로 소피아가 뭐 했습니까? Came over to my house. Why? For dinner. When? A few days ago. 소피아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건너왔다. 왜 왔는데? For dinner. 저녁 식사하려고. 언제?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Sophia came over to my house. Come over to 어디어디죠. 어디어디에 놀러왔다, 건너왔다. 이것도 또 come 써놓으면 아무리 봐도 Sophia come은 니들한테 아직 안 가르쳐줬어, 내가. 나중에 가르쳐준다 했죠. 여기 come이 오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뭐랑 뭐쓸 때는 맨날 신경 써야 돼? 명사랑 동사 쓸 때는 신경 쓰셔야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to make an opinion about something or someone after careful thought. After careful thought 하면 뭔 뜻이에요? 심사숙고한 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곰곰이 생각, 조심스러운 생각 후에 이 뜻인데 심사숙고한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본 후에 이 뜻이죠. 오케이. Okay, make an opinion 뭐 하는 거예요?
opinion이 뭔데요? 의견을 정하는 거죠. 의견을 형성하는 거죠. Make an opinion about something or someone.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형성한답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after careful thought. 심사숙고한 후에 뭔가 의견을 만드는 거 뭐겠어요? 초이 정답 뭐? 안 풀어왔다. 뭐? Come up with. 아, 아니네. 의견을 만드는 건가요? 오케이. 단어가 많아서 나도 안 떠오르는데 젖지네. 젖지. 젖지네. 젖지의 뜻이 뭐예요? 판단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의견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재밌는 사람이야, 재미없는 사람이야. 의견이 생기는 거죠. 판단하다가 오면 되겠네요. After careful thought. 됐습니까? Make an opinion after something or someone after careful thought. 그 다음에 the science or study of mind and behavior. 답은 뭐예요? Psychology죠. 오케이. 그래서 뭐하고 뭐나 뭡니까? 과학 또는 연구죠. 그렇죠? 뭐에 대한 마인드와 behavior, 마음과 행동이죠. 됐습니까?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study하고 거기에 관련된 science가 심리학 psychology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대화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the test was pretty hard는 뭔 뜻이에요? 그 시험이 예뻤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꽤 어려웠다. pretty의 뜻은 꽤 란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몇 번 했는데 the test was pretty hard. the test was quite hard. the test was fairly hard. okay, fairly도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fair는 뭔 뜻이야? fair. 공평한, 공정한. 이라 좀 fair play 몰라요? fair play. fair는 공정한데 fairly는 상당히 라는 뜻입니다. fairly hard. 공평하게 어려웠다가 아닙니다. fairly hard는 꽤 어려웠다. fairly hard, quite hard, pretty hard.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완성시키면 I'm about my test score. The test was pretty hard. 입장 바뀐 어떤 시 worry의 세 번째 녀석 쓰면 되겠죠. I'm worried about. 그랬더니 B가 뭐래요? Don't worry about it.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Don't worry. 뭐 너무 재미없다. Don't concern about it.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Don't concern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the test.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엔 더 잘할 거야. Do better. 오케이. 그래서 to make breakfast tomorrow morning. 에서 이거 일단 셋 중 뭐? 부사고. 그 중에서 여섯 중 뭐? 의도죠. Should I get up early? 내가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까? To make breakfast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아침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한 다음에 I'll prepare breakfast for you 하고 있죠. 그러니까 I'll prepare breakfast. 내가 뭐 할 거다? 아침을 준비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게. 그럼 여기는 뭐 말하기입니까? 불필요 말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너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하니까 you don't have to 해도 되고 you don't need to 해도 되고 you
Need not. Need not get up early tomorrow morning. Need not to라 했습니다. Need not.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You don't need to get up early. You need not get up ear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파트, 불필요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차례죠. 오케이. 보이하고 워먼이고요. 관계는 모자 관계인 것 같죠. 엄마하고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가 맘이라고 부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남자 아들이 엄마한테 뭐래요? 맘? What time are we going to grandma's place tomorrow morning? 이러죠.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겠죠? 여기 place도 뭐 grandma's place를 꼭 place의 뜻을 너무 고정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What time are we going to grandma's place tomorrow morning?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About 8 AM I'm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before we go. 됐습니까? Okay. I'm going to bake. 뭐 말하기 할 때 배웠죠? 계획 말하기죠. 됐습니까? I'm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before we go.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뭐래요? Then should I get up early to help you? 됐습니까? 뭐 이런 거 할 거고. 여기 생략된 말 보이죠? 됐습니까? Should I get up early to help you, Momo?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o help는 일단 셋 중 뭔지 이런 거 얘기하겠고 만약에 세 번째 연속이라면 여섯 중 뭔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Should I get up early to help you?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You don't have to. Your dad will help me. 그러니까 you don't have to 뒤에 생략된 말, your dad will help me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뭐래요? Okay, then good night, mom.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mom, what time are we going to grandma's place tomorrow morning? 에서 뭐 얘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오케이. Are we going to grandma's place? 자, 전체 문장에서 얘를 요렇게 해서 그대로 꺼냈어. 그래서 꺼내서 여러분들 중에는 Are we going to grandma's place만 보여. 그럼 어떻게 해석할래? 우리 할매 집에 가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묻는 거죠, 이건. Are we going to grandma's place? 우리 할머니 집에 가고 있는 중입니까? Are we going to grandma's place? 우리 할머니 집에 가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묻는 거 맞잖아. 그쵸? 무슨 시제야 이거? 현재 진행형 시제죠. 그쵸? 근데 현재 진행형 시제는 여기에 tomorrow morning 같은 게 아니고 뭐랑 어울려? Are we going to grandma's place now? 랑 원래 어울리죠. 그쵸?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태는 무슨 시제인데 현재 진행형인데 그게 뭐에 대한 대답이랑 붙었다? Tomorrow morni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 시점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아 Tomorrow morning이 과거야? 그쵸? 그러니까 현재 진행 now랑 어울릴만한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됐을 때는 뭐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뭐된 미래 표현이다? 계획된 미래 표현이다. 만약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운다면 뭐라고 배웠겠다? What time are we going to go to grandma's place? 라고 한다라고 배우겠죠. What time are we going to go? 뭐 묻기? 계획 묻기, 예정 묻기. 됐습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What time are we going to go? 였어. What time are we going to go to grandma's place? 였어. 근데 이와 같이 가는 중인이란 말과 언제라는 질문인데 그게 미래야. 그러면 계획
된 미래에 대한 표현이다. 완전히 계획이 끝난 거에 대한 표현이다. 근데 지금 묻고 있으니까 계획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할 때 well-planned future라고 그랬어. 모든 계획이 끝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진행형 가지고도 미래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grandma's place는 아까도 했지만 할머니의 집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place가 꼭 장소란 뜻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유격 뒤에 place가 오면 누구네 집, 뭐 할머니네 댁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place가 장소란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what time are we going to? 언제 갈 계획입니까? 계획 묻는게 됐고요. 그 다음에 about 3am의 뜻은 뭐고? 대략 8시쯤 이런 뜻이죠. 뭐겠어요? 뭐 8시에 대하여겠습니까? 오케이. 대략 8시쯤이니까 그래서 뭐 about에 대한 얘기하면 뭐? around 하고 갔다. around 8am 대략 8시쯤 여기 생략된 말은 we are going there 가 생략됐겠죠. we are going there 우리 거기 갈 거야. we are going there about 8am 대략 8시쯤 갈 거야. 자, 위에 문장에서 아들은 진행형 가지고 미래를 표현했지만 엄마는 정식으로 미래 표현을 하고 있죠. be going to do를 쓰고 있죠. 됐습니까? I'm going to bake. 나는 구울 계획이다. 됐습니까? bake AB 하면 뭐겠어요? bake AB 하면. 베이크 AB가 어려우면 그럼 메이크 AB 해볼까? 메이크 AB 하면 뭐예요? 오케이. 물론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A를 B로 만들다겠습니까 이게? 에게 B를 만들어 주다잖아. 그럼 베이크 AB는 뭐겠어? 구워준다겠지 뭐. 어? 그럼 make AB가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할 때 몇 형식이라 그래? 사형식이라고 하잖아. 그럼 bake AB가 A에게 B를 구워주다면 몇 형식인데? 사형식인데 make AB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무슨 문법이야? 전환이라고 하잖아. 보니까 bake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bake b for a 맞습니까? 여기에 to 같은 거 쓰면 그럼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안 된다. bake b b를 구워준다 for a a에게 됐습니까? 그리고 her는 누구 데리고 왔어? grandma 무슨 맘? 자기가 자기한테 구워줍니까? 할매 댁에 간대잖아. 어? 할매 댁에 가는데 그러면 나는 쿠키를 그녀를 위해 구울 계획이다 그랬는데 할매를 위해 그랜드마를 가리키고 있고요. Before we go 여기 숨어있는 문법은 뭐? 왜 여기다가 형광펜 칠해놨을 것 같아? 그래 여기에 이 자리에 뭐 있으면 안 된다. We'll go 오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before we go의 뜻은 우리가 가기 전에 그녀를 위해서 쿠키를 구울 계획이다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are you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겠죠. 그쵸?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는 얘가 시간에 부사 절이고 아 예예 예. 그래서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해야 한다. 됐습니까? 아따 힘들다. 그쵸? What time are we going? 언제 가는 중이에요? 몇 시에 가는 중이에요? 아니고 tomorrow morning이 있기 때문에 갈 계획이에요. 내일 아침 몇 시에 갈 계획입니까? 계획 묶기가 됐다. 생긴 건 현재 진행인데 미래를 나타낸 말과 함께 사용됐기 때문에 계획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대략 8시쯤이니까 around 8am I'm going to bake 나는 구울 계획이다. What cookies? For whom? For her.
사형식의 3형식 전환인데 full 써야 된다. Before we will g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Then, should I get a bully to help you? 에서 then에 대한 얘기. After that. 그런 다음에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n이 몇 가지 뜻으로서 우리가 일단 after that 있죠. 그런 다음 after, THAT, after that 또 at that time도 있죠. At that moment, 그때 그 당시에 at that time, at that moment 또 뭐도 있죠. If so도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다음 몇 번 합니까? 중3들아 그런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어울려? I'm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before we go. Then, should I get a bully to help you? 뭐겠어? If so지 그러면 제가 일찍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까? 의무를 묻고 있죠. 그럼 얘가 if so로 바꿔 쓸 수 있다면 얘기를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If so일 때 얘기를 좀 더 하지 않나요? If so일 때 좀 더 설명을 하지 않나요? 내가? If you are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또, then은 뭐 대신 왔다? If you are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대신 왔죠. 그러면 제가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말은 만약 엄마가 쿠키를 그녀를 위해서 구울 계획이라면 이란 말을 then으로 줄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then은 뭘 줄여놓은 거다?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before we go 까지 뭐 해도 되고요. 너무 길어지긴 하지만 If you are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before we go, should I get up early? 였습니다. 그걸 then으로 아주 간단하게 줄여놓은 거죠. then한테 얼마나 고맙습니까? 됐습니까? 만약 엄마가 할머니를 위해서 쿠키를 구울 계획이라면 제가 일찍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to help, 일단 셋 중 뭐예요? 부사제공법이죠. 그러면 여섯 중 뭐예요? 당연히 뭐뭐 하기 위하여죠. 의도죠, 의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Not one, not two, but 40,000 kilograms of them.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뭐야 이거 To the tomato fight. It wa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을 이렇게 쓰나? Red too. Pick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Then after요. Then after the party 맞네. Then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Then의 세 가지 뜻. 그런 다음 그때. 그래. 얘도 안다 이 똥개들아. 오케이, 좀 우리도 알았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정말 펀. 자, 선생님이 몇 개 틀린 데를 반았거든? 네. 공부하고 고쳐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의도를 나타낸 두 부정사의 부사적법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여기에 you는 누구야? 맘이죠. 됐습니까? 엄마 당신을 돕기 위하여란 뜻으로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의도를 묻고 있죠. 엄마 돕기 위해서 should I get up early? 제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유일하게 in order to를 쓸 수 있겠죠. Should I get up early in order to help you? So as to help you? 됐습니까? 그럼 help you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To help you. To help you. 엄마가 당신이 뭐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겠습니까? 유가 뭐 하는 걸 돕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까? 입니까? 우리말로 생각해봐. 당신이
당신이 쿠키 굽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일찍 일어나야만 할까요? 아니겠습니까? 응? If you are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before we go, should I get up early to help you? 쿠키 굽는 것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영어로 뭐가 생략됐어요? To bake them. 됐습니까? 뭐 줄여서 하면 되겠죠. Then, should I get up early to help you to bake them? 그것들 굽는 것을 당신이, you가, 엄마가라 할게요. 엄마가 그것들 굽는 걸 돕기 위하여. 그러면 여기 to 부정사네? 무슨 용법이죠? 헬프 A 투두 아니에요? 지금 헬프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아니에요? 무슨 용법입니까? 명사적 용법이고요. 그럼 슬슬 그 얘기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것 같지 않나요? 이 부분. 뭐 계속 해봐. 반만 알고 있죠. 네가 준이네. 네가 준. 네가 준이네. 반만 알고 있으니까. 헬프가 준사역동사죠. 준사역동사. 그냥 사역동사가 아니고. 그럼 거기서 뭔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할 것 같지 않나요? To help you bake them. To help you to bake them 해도 되겠고, to help you bake them 해도 되겠죠. 준사역동사잖아. 왜? 내가 사역동사란 시키는 의미란 얘기 한 적 없어. let이 사역동사로 쓰이면 시키다가 아니고 내버려 두단데? 그냥 사역동사라는 클럽이야. 알았어. 그래. 몇 해볼까? 이 부분만 help you to bake them 하면 5-3-A가 되는 거고, help you bake them 하면 5에 3에 B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표가 뭐 있었어? want A to do, help A to do로도 되고 help A do도 된다고요. 그래서 준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사역, help는 돕다야. 돕다란 뜻이야. 시키다는 뜻 없어. help는. 근데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표현을 정상적으로 help A to do로 해도 되고,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를 help A do를 해도 된다고. 왜? 준사역 동사라는 클럽에, 클럽 회비가 100만원인데 50만원만 냈다고요. 알간? 아따 빡세다. 10. If, 그러니까 막 이 문장 엄청나게 길게 만들 수, 비 보이가 하는 말 엄청나게 길게 만들 수. If you are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before we go, should I get up early to help you to bake cookies for her? 할 뻔했습니다. 뭐래 이런 분위기네요.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you don't have to 했으니까 you don't have to 뒤에 생략된 말 뭐니까? you don't have to early 니까 뭐 할 필요 없다? 일찍 일어날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you don't need to get up early, you need not get up early, need not do, need not get up. 그래서 your dad will help me, your dad will help me bake them, bake cookies. to 해도 되죠. 됐습니까? Your dad will help me to bake them for her tomorrow morning. Okay, then. Good night, mom. then은 일단 셋 중 무슨 뜻이고? if 써줘 또. 좋아요.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하는 거지. 그때 안녕히 주무세요입니까? 그런 다음 안녕히 주무세요입니까? 그러면이죠. 그러면.
영어로 하면 if so고. 그러면 if so면 얘기를 좀 더 하지 않나요? 네. If that helps you겠죠. If that helps you. Okay, if that helps you, good night, mom. 어? 선생님, that will help you 아닙니까? 어, 아빠가 언제 도와줄 건데? 내일 도와줄 건데, 미래시에 써야지. 그쵸? 왜 will help you가 아니야? 그쵸? 만약라면이죠, 이거. 정식 명칭 이제 알아야지. 학교에서 정식 명칭 쓸 거 아니야. 뭐에, 무슨 절에서는?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If that helps you. 아, 만약 아빠가 도와주실 거라면 Good night, mom. 안녕히 주무세요. Okay, if that helps you. Good night, mom. Good.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와드득 와드득 씹어 먹었고요. 내용 파악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남자아이는 내일 할머니 댁에 갈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죠. 다만 정확한 출발 시간을 물론 모릅니다. 출발 시간을 현재 진행형 가지고 계획된 미래를 묻고 있습니다. What time are we going to?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갈 예정이다 이러면 틀려요. 됐습니까? 내일 아침에 가는 거야. 됐습니까? 내일 아침에 갈 겁니다. 근데 몇 시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대략 몇 시쯤이다? 8시쯤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엄마는 한 8시쯤 쿠키를 굽겠죠? 그러면 망하는 거죠. 됐습니까? 8시 되기 전에 됐습니까? 쿠키를 굽고 계셔야지 8시쯤 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8시쯤 쿠키를 엄마는 8시쯤 쿠키를 굽을 계획이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전에 쿠키를 구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남자아이랑 같이 구울 계획입니까? 아빠랑 같이 구울 계획입니까? 아빠랑 같이 구울 계획이란 거 우리가 대화를 다 읽어봐서 알죠. 뭐 남자아이와 엄마는 내일 아침에 쿠키를 구울 것이다. 틀렸어요. 됐습니까? 남자아이는 쿨쿨 자고 있을 거고요. 엄마 아빠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고 한 뭐 7시 뭐 6시 반 이쯤 쿠키를 굽기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엄마가 쿠키를 구우시고 이거 참 기특하죠. 남자애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기특하죠. 그쵸? 이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초이 같으면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그쵸? 규현이 할 거야? 이걸 안 하겠죠, 그쵸? 난 지금 중3인데, 지금. 그쵸? 곧 시험인데,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쿠키를 굽고 있다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아유, 됐다. 니는 좀 더 자라. 됐습니까? 너 한 7시 반쯤 일나라. 됐습니까? 아빠랑 한 7시나 6시 반쯤 일어나서 갈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마치고, 아이는 뭐 하러 간다? 쿠키 구우러 가죠? 뭐 하러 갑니까? 자러 가죠. 오케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얘기합니까? 뭔가 물어보잖아. 그렇죠. 보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가 뭐래요? 맘 몇 시에? What time? 우리는 가는 중인가요? Are we going? Where? To grandma's place. 됐습니까? 언제? 내일 아침에 간다니까? Tomorrow morning. 아따. What time are we going? 됐습니까? 몇 시에 가는 중입니까? 처럼 보이지만 갈 계획입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엄마 대답이 대략 몇 시래요? 대략 8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계획을 또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투허였나? 포허였나? 포허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대략 8시쯤 About 8 AM 이러죠. Around 8 AM 그 다음에 나는 구울 계획이다. 정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구울 계획이다.
What? For whom? For her. For her. When? 우리가 가기 전에. Before we will go 하면 안 된다 했죠. Before we go. 우리가 가기 전에. Before we go. 출발 전에 쿠키를 구울 계획이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의무 묻기죠. 그쵸? 내가 뭐 해야만 합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then 내가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까? Should I get up early? 뭐 하기 위하여? To help her. 아,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오케이.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 엄마랑 대화하고 있는데 엄마를 뭐라 부르겠어, 영어로? You라 부르겠죠. To help her는 무슨 to help her야? 할머니 갑자기 도와주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겠네? 저 답답이. To help you bake cookies. 됐습니까? Should I get up early in order to help you bake cookies?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과의 주요 표현이 나오죠. 그쵸?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너의 아빠가 날 도와줄 거다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기를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생략. You don't need to get up early. You need not get up early. 너의 아빠가 날 도와줄 거야. Your dad will help me bake cookies. Your dad will help me bake cook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dad helps you를 줄여놨죠. If dad helps you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Then good night, mom. 됐습니까? Okay, then good night, mom. 됐습니까? 아따.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가죠, 할매한테. 알겠습니까? 오늘 내일 아침 갑니다. 엄마 8시에 쿠키 구울 거죠? 그 전에. 그럼 8시는 뭔데? 출발할 계획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예약하다? 전화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 표현이네요? 정말 편리하네요. 예약하다가 뭐였더라? 그렇죠. Make a reservation. 한 단어로 뭐지? Book.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워먼과 맨에 대화합니다. 뭔가 서로 남남인 것 같네요. 오케이. 일단 여자가 뭐라 그래요?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어, 남남 아니네요. 뭐 아는 사이네요. Shall we try? 뭔가 shall we try? 뭐 shall we 하면서 뭐 shall we try? 됐습니까? 여기에 뭐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그게 ing인지 to든지 내가 궁금한 거죠. 내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shall we try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그 다음에 이 that은 뭐 하는 that인지 궁금하고, 뭐, that 중에는 뭐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 그쵸? 여덟 가지 that 중에 무엇이며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Shall we try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오케이. 이 말을 듣고 남자가 뭐라 그래요? Why not? I called a restaurant to make a reservation for us. 안 되겠죠. Make a... 오케이. 그러면 to do네요 또. I called a restaurant to make a reservation for us. 그랬더니 너는 그 사람들한테 전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 수 있겠다? You don't have to call them. Don't have to call them. 오케이. 뭐 don't have to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them 뭐 이런 얘기 됐습니까? 뭐 them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you can do it online이죠. You can do it online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 녀석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궁금하네요. Onlin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Can do it online.
요렇게 했더니 남자가 이 말을 듣고 뭐래요? 자, 여기에 뭐 이렇게 이런 표 이런 exclamation mark가 있는 걸로 봐서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그래요? 감탄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편리하군. 여기에 뒤에는 이게 뭔가가 생겼댔죠. 이걸로 시작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How convenience야? How convenient야? 하우 컨비니언트죠. 하우 컨비니언트 뭐뭐 몇 개 있다고 얘기 안 했는데요. 몇 개 있다고 해드려야 되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우 컨비니언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우 컨비니언트 뒤에 생겼던 말 살펴보겠죠. 그리고 왜 하우 컨비니언스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shall we try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에서 shall we에 대한 얘기? 뭐 하기? 제안하기.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죠. 우리 뭐뭐 할래? Shall we dance? 그럼 이제 이어져서 뭔 얘기 하겠어요? 지금 물음표로 끝났죠? 그죠? 똑같이 물음표로 끝나면서 같은 의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 Why don't we try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겠죠? Why don't we try? 가 있죠? Why don't we try? Why don't we try? Why don't we? 다음에 동사의 형태는? Why don't we try ya? To try ya? Trying ya? 동사 원형이죠. Why don't we try? 됐습니까? Shall we try? Why don't we try? 그 다음에 또 뭐? 어, 오늘 너무 늦었어. 가봐. 다음 시간에 말하기랑 요거 가지고 얘기 좀 하자. 그렇죠. How about trying? 있죠. How about trying the,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How about trying? 얘를 세 번째 shall we try, why don't we try, how about trying. 또 뭐가 있죠? 또 있잖아. 이번에는 마침표로 끝내고 싶은데. 'Let's try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우리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는 거 어때? How about trying? 왜 우린 안 먹어보는 거야? 먹어보자. Why don't we try? Shall we try? 우리 한번 먹어볼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그렇다면 뭐가 생겼댔다? ing 형태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알맞은 것은 going이 좋을까? visiting이 좋을까? visiting이 낫겠죠. Shall we try visiting? 자, 어쨌든 to visit이 아니고 visiting이 오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 한번 노력해볼까야? 우리 한번 시험삼아 해볼까야? 그렇죠. 새로운 식당이 새로 개업했죠. 그러니까 맛있는 집인지 맛집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삼아 가보자 라는 표현이니까 shall we try visiting? 됐습니까? Shall we try visiting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내일 우리 한번 시험삼아 맛집인지 아닌지 한번 방문해볼래? 됐습니까? 다음, 대세 대한 얘기.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이유는 저 새로운 이거 지시 형용사. 어유 그렇죠. 제일 먼저 배운 대시죠. 저란 뜻이죠. 저 새로 생긴 멕시코 식당에.
됐습니까? 손가락질하는 대시입니다. Shall we try visiting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내일 한번 방문해 볼래? 됐습니까? Why not? Why not?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그렇죠. 낯이 있는데? 그렇죠. 왜 안 되겠어? 해보자 이 말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shall we try에 대해서 why not? Why not try? 됐습니까? 왜 안 되겠어? I called the restaurant. 내가 식당에 전화할 것이다. 일단 셋 중 뭐? 부사죠. 그럼 여섯 중 뭐? 의도죠.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make a reservation이죠. 예약하기 위해서 내가 식당에 전화할게. I called the restaurant. In order to make a reservation.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를 위한 뭐 이런 말 붙였는데 우리를 위한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할게. 그랬더니 you don't have to 까지만 해도 되겠죠. 전화할 필요가 없어. You need not call them. You don't need to call them. You don't have to call them. 전화할 필요 없어. You can do it online. 일단 do it부터 먼저 할까요? You can do it은 못 해주었어요. You can make a reservation 대신 왔죠. 너는 뭐 할 수 있다? 예약할 수 있다. You can make a reservation online. You can make a reservation online. 그만 이 do it은 대동사라고 하는 거죠. Make a reservation 대신 왔으니까. 넌 그거 할 수 있어. 그 다음 onlin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죠. 그쵸? 그니까 이 단어는 아무 전치사도 안 붙었는데 부사가 됐다는 얘기는 그쵸? 날 때부터 부사란 말이죠. 온라인으로 그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can I do it이죠. How can I do it? 어떻게 할 수 있는데? By making a phone call? No! By visiting a website. 그렇습니까? 홈페이지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가 있다. You can do it online. Oh, I see. Oh, 알겠어. I know 하고는 다르죠. 됐습니까?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알겠다라는 거. I see고요. How convenient. 생략부터 할까요? How convenient it is. 그러니까 이걸 평소문으로는 뭐였습니까? It is very, so, really, convenient 이거였죠. 그거 참 편리하군. It is very convenient. It is so convenient. It's really convenient. 됐습니까? 자, 감탄문을 시작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What이랑 how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에 깜짝 놀라는 말 속에 명사가 있을 때는 지금부터 느낌표 붙이는 말 할래요? What을 써야 되겠죠.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What a convenient way it is. 정말 편리한 방법이군. What a convenient way 이랬겠죠. What을 썼을 때는. What a convenient way. 정말 편리한 방법이다. What a convenient way it is. 됐습니까? way가 방법이란 뜻이 있죠? 그쵸? method. What a convenient method it is. 근데 여기에는 명사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빠르게 달린다. She runs very fast.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감탄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How fast she runs. very를 왜 넣나? How fast she runs 하죠. 이 속에 명사가 없잖아요. 정말 빠르게 그녀가 달린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How fast. 이 속에 명사 없죠. 그래서 how fast she runs 된다는 거. 몇 학년 때 배웠더라? 나학원 중1 때 배웠습니다. 문장의 종류, 명령문,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그리고 감탄문, 부가 의문문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명사가 없죠. 그래서 how를 꼭 써야 되겠어. 여기에 what이 있다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convenience가 못 온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감탄문에서 지금
It is very convenient를 감탄문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감탄하려고 앞으로 갔는데 명사가 없으니까 How convenient it is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명사가 아닌 누구 자리다? 형용사 자리다. How convenient it is. 좋습니까? 자, 그래서 오도독 오도독 씹어 먹었고요. 문법적으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는 뭐 남남인 줄 알았는데 뭐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뭐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인 관계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또 뭐 새로 식당이 생겼으면 그건 또 못 참지. 그래서 한번 가봐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태리 음식 뭐 스파게티 이런 거 팔죠. 그렇죠. 멕시칸 레스토랑트니까 뭐 메뉴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또띠아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매콤한 음식이 많겠죠. 스파이시 푸드가 많겠죠. 그렇죠? 멕시코 푸드의 뭐 특징이 매콤하잖아요. 칠리 소스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파는 곳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언제 가보자고 제안했습니까? 내일 가보자.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뭐 이번 주말 이런 거 아니야. 내일 가보자 했습니다. 내일 한번 가볼래? 그래서 내일 왜 안 되겠어? 내일 한번 가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make a reservation 하려고 했더니 전화 예약하려고 했더니 그럴 필요 없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점이 어떻다?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됐습니까? 전화 예약이 더 편하지 않나? 모르겠다. 됐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뭐 패스트푸드점 가면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사람한테 주문하는 게 편해요? 키오스크 또 뭔지 모른다. 키오스크 뭔지 알아요? 알죠? 거기 가면 이렇게 판때기처럼 서 있는 화면, 터치하는 화면, 그걸 키오스크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규현이는 어느 게 편해? 키오스크가 편해? 사람이 편해? 사람한테 주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항상 엄마가 대신했어. 어? 항상 키오스크야? 사람이 있으면 사람한테 갈 것 같아? 키오스크 대신해? 초인 어때? 제가 해본 적이 없다. 아무거나 난 상관없다. 오케이. 뭐 그게 뭔 상관 있어. 아무거나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오케이. 역시 초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 더 편하게 뭐 젊은 신세대인가 봐요. 아줌마 아저씨들 같으면 야 그냥 사람한테 가서 주문해라 할 건데 얘들은 온라인 주문하고 뭐 키오스크 있으면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뭐 그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얘들은 이제 대화가 끝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전화 걸겠죠. 그쵸? 식당에. 그쵸? 온라인으로 뭐 인터넷 접속해서 홈페이지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약을 하겠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식당에 가보겠죠. 내일 가보겠죠. 그쵸. 내일 스페인 음식점 가보겠죠. 멕시코 음식 사기 그만 치세요. 됐습니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 남자였어 여자였어? 여자. 항상 남자애들은 멍청하게 뭘 몰라. 그치. 대화 파트 보면 남자 여자애들이 잘 챙기고 있어. 다 알고 있고. 저 남자애들이 실수하려고 그러면 멈춰! 그럴 필요 없어. 됐습니까? Stop to call 그랬겠어. Stop calling 그랬겠어. 막 전화하고 있으면 이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전화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춰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Stop calling them 했겠죠. You don't have to call them. 오케이. 그런 대화였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하는 사람은 누구더라? 남자더라 여자더라? 여자였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 Shall we try what? That new Mexican restaurant. 언제? Tomorrow. Shall we try visiting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됐습니까? 그랬더니 왜 안 되겠어? 내가 전화할게. 예약하다가 뭐였더라? 예약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우리들을 위한 예약을 하기 위하여 이런 말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왜 안 되겠어? Why not? 내가 전화할 거야. I will call the restaurant to reservation for us.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불필요를 말하죠. 됐습니까? 그들에게 전화할 필요 없어 이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걸 할 수 있어 이릅니다.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기를 you you don't have to call them. 넌 그거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넌 그거 할 수 있다. 넌 그거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넌 그거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어떻게? Online. How can I do it? You can do it online.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남자의 반응은 정말 편리하군. 됐습니까? 그 남자가 얘기하기를 어, 네 말 듣고 알겠어. 그 다음 How convenient. 됐습니까? How convenient it is. It is very convenient. 됐습니까? 이런 대화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금까지 뭐였냐 걱정하는 거 하고요. 할 필요 없다. 됐습니까? 막 걱정되니까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아 그럴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섞여서 나오겠죠. 난 뭐가 걱정돼?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빨리 뭐 너무 기다려진다 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운동을 잘한 넌 운동 잘하지 않니? 뭐 이런 거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팀이 나 때문에 지면 우짜지도 나오네요. 그니까 만약에 우리 팀이 나 때문에 지면 우짜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는 네 자신을 너무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는 표현도 나오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그러지 그럴 필요 없어 이러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유리와 제이든의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유리와 제이든의 대화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유리가 뭐래요? Sports day is next Friday. I can't wait. 이라고 한 거 맞지? 네. I can't wa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뭐 I can't wait 나왔으니까 뭐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이런 얘기 막 하겠죠. 됐습니까? I can't wait. I can't wait for a sports day. 아, 생각됐죠. I can't wait for the sports day.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Really?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됐습니까? 뭐 이거의 주요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Actually worried about it.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오케이, 워낙 여러 가지가 가능하니까 나는 좀 치팅 좀 할게. 됐습니까? 잠깐만요. 아, 이거 안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얘는 일로 보내고 야야야 어디로 나 왔다 갔다 난리야. 그리고 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 뭐야 이거 왜 여기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Hi Jaden, Sports Day is next Friday. I can't wait. 그랬더니 Really?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까지 봤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Why? Aren't you good at sports? 하면 되겠죠. 뭐야?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Yes, I am, but I'm worried about the 800m relay. 그렇죠? 뭐가 걱정된답니까? 800m 계주가 이어달리기가 걱정된다고 한 거죠. 됐습니까? 뭐 비구댓 뭐 이런 거 더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야 미터가 800개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 궁금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걱정 표현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배웠죠. 뭐 C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쵸? A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뭐 배웠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더니 뭔 소리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뭔 소리야? 여러 가지가 있고 What do you mean 있죠? What do you mean? 맞네. 됐습니까? What do you mean? 뭔 소리 하는 거야? What do you mean? 상대방이 하는 말에 의도를 모르겠을 때 뭐라고 한다? What do you m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말하기를 일단 I'm the last learner. 그렇죠. What if our team loses because of me? What if our team loses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지면 어떡해? 만약에 지게 되면. What if our team loses because of me?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뭐 yes I do가 아니고 왜 yes I am인지 그 다음에 what do you mean 통째로 쓸모가 되게 많습니다. 됐습니까? 추가 설명 요청하기죠. What do you mean? 네가 말한 것만 가지고는 내가 못 알아듣겠다 할 때 What do you mean? 또는 뭐 What does that mean? 이런 것도 있습니다. What does that mean? What do you mean? I'm the last learner? 뭐 원래 개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주자죠. 그쵸? 그 다음에 What if 누가 뭐 한다? 충분히 알 수 있죠. What if 주어 동사 나오면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됐습니까? 여기는 What if our team loses니까 our team이 만약에 지게 된다면 아, 만약 지게 된다면 우짜지. 그 다음에 because of에 대한 얘기 하겠죠. because하고 because of랑 비교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유리가 이제 슬슬 이 정도면 위로를 할 때가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로하는 말 한번 가볼까요? I think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하면 되겠죠. I think you'r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됐습니까? 너무 많은 압박감을 네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 같아. 뭐 형광펜 칠할 부분은 뭐 여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왜 매니가 아닌가라든지 뭐 전치사라든지 왜 유가 아닌가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yourself 뭐 생략할 수 있는 yourself가 있고 생략할 수 없는 yourself가 있고 뭐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제이든이 반응이 나옵니다. 제이든이 뭐래요? Really? Don't you think I should practice every day? 됐습니까? 의견 묻는 거죠. 라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상대방의 의견 묻을 때 don't you think고요. 뭐 여기에 엄마야? 여기에 뭔 일 생겼니? 라든지 뭐 너무 뻔한 얘기죠. practice 뒤에 뭔 일 생겼니? 뭐 이런 거라든지 don't you think I should practice every day? 내가 매일매일 연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러면 내가 연습해야 되는데 뭐를 연습해야 되겠어요? 그 말이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이건 이제 뭐 매일매일 역기 들고 막 이래야 되겠죠. 그쵸? 아령 막 들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 윗몸 일으키게 막 하고 막 이런 거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No, you don't have to do that. It's just a school race.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you don't have to do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don't have to 바꿔 쓸 수 있는 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 it's just a school race.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그러니까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뭐 그대로 써있는 대로 해석하면 그것은 이기는 것 또는 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될 건데 좀 우리말스럽게 고쳐주면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그것은 이기는 것 또는 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기고 지는 게 이기거나 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winning or losing is not that important 이런 뜻이겠죠. winning or losing is not that important. 이기거나 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 했더니 제이든이 이제 슬슬 상대방의 위로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이든이 뭐래요? I guess you're right, Yuri.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A friend like you. 됐습니까? 뭐 여기는 뭐 형광 펜치를 할 때 너무너무 뻔하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도독 오도독 한번 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i Jaden, sports day is next Friday. I can't wait. 유리 표정이 어떻겠어? 좋아요. 좋겠죠. 이런 표정으로 I can't wait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유리니까 뭐 머리에 뭐 너무 좀 그런가? 알았어. 뭐. 유리인데 이렇게 생겼어. 뭐 어쩌겠어. 됐습니까? Hi Jaden, sports day is next Friday. I can't wait. 그랬더니 Jaden, really?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이니까 표정이 됐습니까? 뭐 점점점점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 제이든 머리는 뭐 나처럼 할까? 됐습니까?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오케이. 그래서 be worried about이고요. actually 비교하겠죠. actual 테스트죠. 어떤 테스트? 실질적인 시험. 형용사고요. 얘는 부사죠. 부사 올 자리죠. 이 자리에 actually 와 있으면 안되겠다. 반드시 actually 라는 어찌 걱정된다? 사실은 걱정된다. 실제로는 걱정된다. 그래서 I'm worried about it. worried 대신 쓸 수 있는 거 C로 시작하는 I'm actually concerned about it. A로 시작하는 I'm actually anxious about it. 됐습니까? I'm anxious about it. I'm concerned about it. I'm worried about it. 걱정하는 거 표현하기. CONCERNED. I'm concerned about i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고 sports day 대신 왔죠. I'm actually worried about sports day. I can't wait for the sports day죠. 이 얘기도 I can't wait for the sports day. 나 운동의 날을 못 기다리겠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I can't wait 대신 쓸 수 있는 거 I am looking forward to it이었죠. forward는 다시 써드려야 되겠네. I'm looking forward to it. I'm looking forward to it. I can't wait for it. 됐습니까? 그래서 빨리 뭔가 기대 표현하기라 했습니다. 기대 표현. I can't wait to, 뒤에 뭐 동사가 오고 싶으면 I can't wait to do. 뭐 look forward to it, to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look forward to doing이라고 주의 줬었죠. Look forward to doing. 여기는 그냥 sports day니까 I can't wait for the sports day. I'm looking forward to the sports day. 운동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 Really,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I'm worried about sports day. Okay. So, why are you worried about it이죠? Why are you worried about it? 왜 걱정하는데? Aren't you?
good at sports? 스포츠 잘하는 거 아니었니?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배웠죠? 부정 의문문이죠.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해석해 보면 너는 스포츠 잘하는 거 아니었니? 그랬더니 아니 잘해라고 해석이 되겠죠. 됐습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너 스포츠 잘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 못해. 아니고 아니 잘해. 됐습니까? 너 스포츠 잘하는 거 아니었냐? 그거 아니었어? 너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잘해. 됐습니까? 부정의문문 얘기한 적 있잖아. 또 보여드려야 되나요? 뭐 보여주지 뭐. 이랬을 때 좋아하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Don't you like it? 이러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니니까 no다. No, I do. 이릅니다. No, I like it. 풀면 이거겠죠. 이게 영어에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no면 뒤에 not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yes 돼야 된다 했잖아요. Yes, I like it. Don't you like it? Yeah, 너 그거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해. Yes, I like it. Yes, I do. 해야 된다 했죠. 너 안 피곤해? 응? 아니, 피곤해. 그래, 안 피곤해. 너 안 넌 피곤하니는 Are you tired? 고요. 피곤하면 Yes, I am. 이러고요. No, I'm not. 이러죠. 근데 너는 안 피곤하니? 이러면 얘는 Aren't you tired?가 되죠. 너 안 피곤해? 그랬더니 아니 피곤해 이러잖아 우리는. 그렇잖아. 너 안 피곤해? 너 초이 안 피곤해? 아니 피곤해요 이러잖아. 그렇잖아. 근데 얘는 뭐다? Yes I am 이라고요. 왜냐하면 Yes I am tired 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 안 피곤해?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너 안 피곤하니? 라고 물었을 때는 너 안 피곤하냐? 야 너 안 피곤해? 얘 안 피곤합니다 이러잖아 우리는. 근데 얘가 그대로 노라고요. 됐습니까? 이게 부정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yes, no 결정하기 전에 not이 들어갈지 말지부터 생각하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aren't you good at? 너 잘 못하냐 이랬잖아. 너 잘하는 거 아니야? 너 잘 못해? 아니 잘해. Yes, I am good at sports. 됐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나? 결국 yes, no 생각하지 말고 결국 yes, I am bad at 아니야 I am bad at 스포츠야 I am good at 스포츠야 스포츠잖아 그러니까 yes 됐습니까? 야 너 스포츠 잘 못하냐? 아니 잘해 yes, I am good at sports 그러니까 yes, I am 했지만 그러나 그래서 but이 나오는 거죠 걱정하니까 난 잘하지만 그러나 됐습니까? Yes, I am 한 다음에 이 자리에 and가 와도 안 되겠죠. but이 와야만 하겠죠. But I'm worried about the가 아니네. The 800 meter relay. 됐습니까? 그래서 난 800m 개주를 걱정하고 있다. 800m 개주면 한 몇 명쯤 뛸까? 4명 정도 안 뛰겠어요? 한 명이 200m 거예요. 200m 정도. 운동장 한 바퀴 몇 미터인데? 200m 정도 안 돼? 100m는 아닐 거 아니야. 운동장 안 바뀐데. 그렇습니까? 4명 정도 뛰겠죠. 한 바퀴씩 뛰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S 및 A, 자, 그것은 800m입니다 하고 싶으면 It is 800 meters 라고 하는 게 맞죠? 그쵸? 그것에 How long is it? 그거 얼마나 길어요? It is 800 meters. 그거 800m입니다. 여기는 복수형으로 여기에 800이나 있는데 이걸 단수로 쓰면 안 되죠. 800달러면 800달러야 800달러즈야 800달러 800달러즈라고 해야죠. 4달러 하면 안 되잖아. 4달러즈라고 해야 되잖아 그때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게 한 단어가 된다 했죠. 한 단어 800m짜리 인 이란 뜻이 된다 했어. 800m짜리 인 이거 뭐 할 때 했냐. 그는 10살입니다는 He is 10 years old 라고 했어. 근데 그는 10살짜리 남자입니다 할 때는 He is a 10-year-old boy 해야 된다 했었어요. 여기는 S 붙이면 안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진짜 치사하게 S 써놓으면 틀렸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I'm worried about the 800m relay. 난 800m 개주가 이어달리기가 걱정돼. 됐습니까? 그래서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What do you mean?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죠. I'm the last runner. 내가 막판에 뛰는데 마지막 주자인데 What if our team loses? 만약 우리 팀이 만약 그러니까 지는 건 사실 언제 있을 일이지만 그러니까 뭔 얘기 하는지 알죠. 여기에 이 자리에 뭐 어떻게 있으면 안 된다. Will lose 있다고 돼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지게 될 것이 지는 건 미래니까 아, Will lose지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 라면이야. 만약 지게 된다면 웃자지. What if our team loses?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 다음에 나 때문에 because of me.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래서 because of 뒤에는 명사만 와야죠.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꼭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because me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because of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죠.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였어요? due to 또 오 owing to 다음 on account of on account of me owing to me due to me because of me 것 때문에 4종 세트 because of 어떤 것 due to you 뭔가 you를 넣어서 그냥 because of you due to you owing to you on account of you 너 때문에 이거 못 살겠다 됐습니까? 왜 웃어? 집에서 한 번씩 듣는 거야? 아, 안 듣습니까? 듣는 것 같은데 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because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think 그 다음엔 당연히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라서 생략했죠. I think that you ar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압박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적당한 압박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 나쁜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원래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지.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나태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pressure 뭐 스트레스하고 같은 뜻이고요. 셀 수 없으니까 여기 much 온다는 거. 그다음에 뭐 pressure on 누구 하면 누구에게 가해지는 압박이니까 전치사 on을 써야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누구야? you죠. 받는 사람이 누구야? 동일인이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못 써야 되고 제기대명사 써야 되고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되고 생략할 수 없죠. 그 말은 제기적이다, 강조적이다. 제기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You ar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지금.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고 재기적용법이다. 생략 불가. 생략 불가란 얘기나 강조적이 아니다란 얘기나 재기적이다란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 야, 너 너무 뭐 스트레스를 너한테 뭐 하지 않기 위한 망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니야? Really? 정말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Don't you think 라고 생각하지 않니? That I should practice 뒤에 생겼던 말 I should practice 얘가 릴레이 나가면 I should practice what? Running이겠죠. Don't you think that I should practice running every day? 달리기를 매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됐습니까? Hey,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가지죠. 그러니까 running. Don't you think that? 라고 생각하지 않니? I should practice running every day. 매일매일 달리기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No,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practice running every day. Practice every day 하면 되겠죠. You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대동사 practice라고 쓴 겁니다. You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매일 연습할 필요는 없어. You need not practice every day. You shouldn't practice every day. 이런 거 오면 안 돼. 됐습니까? 그러면 연습하면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할 필요 없다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It's just a school race. 그건 단순한 학교 시합일 뿐이잖아. 그럼 It은 뭐 대신 왔다? The 800m relay. 저자 저희는 제 데리고 왔죠. 됐습니까? 800m 계주는 그냥 학교 시합이잖아. 됐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거죠. The race라고 하면 되겠네요. The race i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The relay. 됐습니까? 릴레이의 계주대회의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지면 유리가 막 제이든 욕하죠. 저 새끼 저거 때려줬어. 됐습니까? 왜 규현이 많이 당해봤어? 어, 왜 이렇게 공감해? 아, 니가 욕해봤구나. 어? 오케이. 그래서, the relay i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그래서, I guess that you are right. 됐습니까? 내 생각에는 니 말이 옳은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right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맞는, 올바른, 참말을 하는 이런 뜻이죠. 니가 옳다고 생각해. I guess that you are right. 오케이. 만약에 상대방,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의 말에 동조하는 거죠. 그쵸? 근데 상대방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뭐라 그러겠어? I guess you are wrong. 이러겠죠. 됐습니까? 난 네가 틀렸다고 생각해. 동조하니까 I guess you are wrong이 아니고 I guess you're right. 유리야,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to have. 일단 셋 중 뭐예요? 부사죠. 그쵸? 그러면 여섯 중 뭐예요?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나는 어찌 어떻다? 너 같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서 운 좋은. 됐습니까? 그래서 얘 뭐 만드는 부사 제곱법이다. 어찌 어떤 어찌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해서 lucky한. 감정은 아닙니다. 감정은 아니지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하고 똑같은 얘도 형용사죠. 나는 어찌 어떤 사람이다. 너 같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어찌 어떤 만드는 분사적용법. Why are you lucky? 너 왜 운이 좋은데? Because I have a friend like you. 내가 너 같은 친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바꿨을 수도 있냐면요, 이 부분을 I'm lucky that I have a friend like you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문장 표현할 때 되게 좋아하는 게 대시죠. I'm lucky that I have a friend like you. 됐습니까?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가 훨씬 더 편안하죠. 간단하고 I'm lucky to have, I'm lucky to meet you early. 됐습니까? 뭐뭐 해서 운 좋다 할 때 lucky to do 되게 많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뭐 like you는 당연히 뭐 너를 좋아하는 이 아니겠고요. 됐습니까? 난 널 좋아하는 친구를 갖고 있어서 운 좋다가 아니겠죠.
너 같은 친구, 멋 같은 친구, 너 같은 친구, because of 같은 전치사죠. 여기서 like는 a friend like you, 뭐 a friend like you 같은 거는 노래에도 있습니다. a friend like you, 뭐 토이 스토리에 보면 그 노래 부를걸요. friend like you, 너 같은 친구, 뭐 더빙판에는 너 같은 친구 뭐 이래서 노래 부르고 있네요. a friend like you. 그래서 오도독 오도독 씹어 먹어봤고요. 전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 보이는 애는 유리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뭘 보고 우리가 기분을 판단할 수 있냐? 얘가 무슨 말을 합니까? I can't wait. 그렇죠. 막 뭔가 excited 되어 있죠 지금. Who is excited라고 부르면 유리 is excited. Why is 유리 excited? Because of the sports day. 그렇죠. 됐습니까? Because she can't wait for sports day. 기대하고 있죠. Who is worried? 라고 부르면 Jaden is worried. 됐습니까? Why is Jaden worried about sports day? Why? 왜 걱정합니까? 그렇죠. 800m 릴레이에 출전하는데 얘가 가장 릴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몇 번째 주자를 맡고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 주자를 맡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주자가 중요하니까 그만큼 자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다,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운동 제이든 스포츠 운동 더럽게 못하죠. 잘하죠. 잘하지만, 그러니까 유리가 물어보면 Aren't you good at sports? 너 스포츠 잘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니? 그랬더니 아니 잘해. Yes I am but 이러죠. 잘하지만 그러나 라는 말이 저 앞에 있었죠. Yes I am bu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내용은 이제 유리가 위로하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너무 자신을 압박하지 말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I think that you ar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하고 있죠. 내 생각엔 너무 압박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매일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죠. Don't you think that I should practice? 이러죠. Don't you think that I practice? 내가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가 뭐라고요? Do you think that I practice every day? 그때는 불필요 표현이 나오죠. 그럴 필요 없어. Don't have to do that. 됐습니까? Don't have to do it.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됐습니까? 그냥 뭐일 뿐이고 뭐에 대한 게 아니야 이러죠. 그냥 뭐일 뿐이고 It's just a school race.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됐습니까? Winning이나 losing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니들 이겼으니까 이번에 체육 성적 A, 니들 졌으니까 체육 성적 B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고 I guess you are right. 됐습니까? 니 말이 옳은 상대방의 말에 동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너처럼 이렇게 위로해 주는 친구가 있어서 나는 운이 좋다.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여기서 유는 누구야? 유리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언제지?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이죠. 됐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체육대회 언제인지 갑자기 훅 물어보니까. 잘 봐야죠. 다음주 금요일에 있고 그걸 기대하고 있고 누가 유리가 하지만 제이든은 걱정하고 있다. 됐습니까? 제이든 스포츠 잘하지만 개주의 마지막 주자는 그만큼 프레셔가 큰 위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오두독 오두독 씹어먹어봤고요. 됐습니까? 처음에 얘기하면 먼저 얘기를 시작한 사람 유리입니다. 아유 기대돼 막 이럽니다. 이번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Communication. Communicate. 오케이. 그래서 Hi Jaden. Sports day is next Friday. I can't wait. 됐습니까? Can't wait. 안 기다리고 집에 가겠다는 얘기죠. 아니라 했죠. 기대 표현이라 했습니다. I can't wait.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냐? 나는 근데 좀 걱정돼. 그니까 사실은 나는 뭐
뭐 걱정 표현하는 이과의 주요 표현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든이 말하기를 Really?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됐습니까? 난 사실은 좀 걱정돼. 됐습니까? 사실은 말이야. 그러니까 in fact 이게 actually의 역할이 여기에다가 actually 넣어서 actually I'm worried about it. In fact I'm worried abou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상대방의 반응과는 다르게 뭔가 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사실 나는 이래. 너는 기대되냐? 사실 나는 이래. 그러니까 actually가 그래서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나는 말이야. 있잖아. 뭐 우리가 있잖아. 그런데 나는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럴 때 actually, in fact 같은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뭐라 그러냐. 야, 너 잘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묻죠. 스포츠. 너 운동 잘하잖아. 아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말하기를 Why? Aren't you good at sports? 그렇죠. Aren't you good at sports?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잘해가 그래서 아니 잘해가 Yes, I am good at sports죠. 비동사로 물었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하죠. Yes, I do 하면 안 된다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Yes, I am good at sports.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붙여요? But.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나는 뭐뭐에 대해서 걱정한다. 됐습니까? 800m 계주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래서 제이든이 말하기를 Yes, I am, but I'm worried about the 800m relay. 절대 S 붙이면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야, 스포츠 잘하는 애가 800m 계주가 걱정된다니, 뭔 소리 하는 거야? 가 나오죠. 됐습니까? 뭐라 하는 기고? What do you mean?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러니까 내가 저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여기에 몇 번째 뛰니까, 그 다음에 만약 뭐뭐 하게 된다면 우짜지가 나옵니다. 만약 뭐뭐 하게 된다면 우짜지, 나 때문에 이래 망하면 우짜지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이든이 자소정 얘기입니다. 그래서 I am the last runner. 만약 our team이 지면 어떡하지? What if our team? What if our team? 무슨 시제로 진다면 해야 돼? What if our team loses? 나 때문에 because of me. 아따 반응 속도 빠르다. 됐습니까? 여기에 시제 얘기했습니다. 현재로 미래를 표현한다. 그다음 만약 뭐뭐 하게 된다면 우짜지. What if 현재 시제.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쩌지를 What if 현재 시제. 그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me, due to me, owing to me, on account of me. 4종 세트. Because는 안 된다. As도 안 된다. Since도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뭐 너무, 그 다음에 바로 뭐 스트레스 너무 많이 준다 나오나요? 뭐 그 다음부터는 약간 뭐. 그쵸? 내 생각에는 뭐 나오네요.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I think 대생략하고 너는 주고 놓고 있는 중이다. You are putting what? 너무 많은 스트레스? Too much stress. 누구에게? 그 전치사 on 써야 된다 했죠? On yourself. 제기되면서 I think you are putting too much stress on yourself. 됐습니까? You're putting too much stress on yourself.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생각하지 않니? 가 나오죠. 생각하지 않니? 뭐라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매일 연습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말이 뭐였어요? 넌 생각하지 않니? 할 때 시작하는 말은 너는 생각한다,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지 않니? Don't you think죠. 제이든이 really? Don't you think that 생각하고 I should
practice 얼마나 자주? Every day. I should practice running every day. 매일매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 그럴 필요 없다가 나오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또 나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없나? 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그럴 필요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학교 달리기야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아니야 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가 말하기를 No You don't have to do that. 이죠.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그 다음에 뭐 just가 들어가는 말 나오죠. 그래서 it's just a school race. 뭐뭐에 대한 거 아니야.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죠.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옳은 것 같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운 좋다 나오죠. 왜 운 좋은데 뭐뭐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이든이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I guess you are right. I think you are right. 뭐 think 너무 많이 나오니까 비슷한 뜻 guess로 살짝 바꿨네요. 그 다음에 나는 운이 좋구나. I'm lucky. 친구를 가지고 있어서. To have a friend. 아, friend 명사인데 그렇게 막 쓰나? To have a friend like you. 됐습니까? 너 같은 친구, a friend like you. 얼마나 했어? 됐습니까?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lucky 하구나. 됐습니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쵸? Progress check. 계속해서 걱정한다. 그럴 필요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보이와 거리 대화하는데 뭐 발표예요? 발표?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보이 걸. 보이가 뭐래요? Being nervous? Well, I'm worried about my presentation in history class. 됐습니까? Presentation. 아이고 다 못 쓰겠네. I'm worried about my presentation in history class.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뭐래요? Don't worry. You've prepared a lot. You did a great job. 됐습니까? 뭔가 근거를 말한 다음에 잘 될 거라고 얘기해야지. 무턱대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거를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잘 될 거라는 근거가 뭐예요? 준비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리 뭐래요? Thanks. I feel 훨씬 better now. 이러고 있죠. I feel 훨씬 better now.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두드려 볼 거 뭐 여기 얘기할 거고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너무 뻔한 거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내가 그렇지 뭐. Nervously는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왜 nervous 해야 되는지, 왜 nervously는 왜 안 되는지 뭐 이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뭐 I'm worried about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 하겠어요 내가. 바꿔 쓸 수 있는 이거 뭔지 모르겠죠 뭐. 됐습니까? 뭐 presentation 단어 한번 줄여 밟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class. 응? class 명사잖아. 그치? 그쵸? 그럼 명사인데 명사 맞잖아. 아니야? 그쵸. 여기에 왜 이런 거 안 넣어놨지? 됐습니까? 오케이. class가 무슨 뜻일 때는 뭐 저렇지만 저런 뜻일 때는 뭐 그렇고 뭐 그런 모양이 되죠. Don't worry. You prepared a lot. Okay. 그래서 뭐 여기에 요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lot도 뭐 물어볼 것 같고요. You will do a great job. You will do a good job. You can do it well. 그렇죠?
그러면 you can do it great야, you can do it greatly야, 뭐 이런 것도 하겠죠. You can do it great인지, you can do it greatly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겠죠. 땡스, I feel much better now.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땡스 뒤에 뭐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쵸? 땡스 뒤에 고마워, 고맙다고 그랬는데 고마워하는 이유를 한번 영어로 덧붙여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look a bit nervous 해서 a bit의 뜻은 뭐고? 조금, 약간, 살짝, 이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A little 하고 또. 입이 트여야 영어죠, 그쵸? 입으로 탁 튀어나오는 순간 자기게 되는 거죠. You look slightly nervous. You look a little nervous. You look a bit nervous. 너 살짝 긴장해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룩이 지금 몇 형식 만들어야 되냐? 이 형식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보호가 와야 되죠. 이 자리 보호할 수 있는 건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 약간 긴장하게 보인다, 긴장되게 보인다. 긴장된 nervous, 긴장되게 nervously, nervously 넣어야 되겠네 하면 안 된다고 마르고 딸도록 얘기하죠. 지겹다 그치? 오케이, 너 약간 긴장돼 보여. Well, I'm worried about my presentation on history class. In history class. 그래서 I'm worried about, I'm concerned about, I'm anxious about. 됐습니까? I'm anxious about, I'm worried about, I'm concerned about. I can't stop thinking about my presentation. I can't stop thinking about my present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프레젠트의 뜻이 많았죠. 선물, 뭐 참석한, 그 다음에 현재의, 그쵸? He is present at the meeting. He is present at the meeting. 그는 회의에 참석한다. What is present time? 현재 시간 몇 시냐? What is present time? Present time. 선물 시간 아니고 현재 시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처럼 present, 제시하다, 보여주다, 발표하다라는 뜻도 있죠. 발표하다라는 뜻일 때의 present의 명사형 presentation. 그러니까 발표하다가 명사형 됐으니까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in history clas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니니까 어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서 역사 시간에 나의 발표가 걱정돼. 역사 시간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걱정된답니다. Don't worry. 그래서 you've prepared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면 내가 이어서 뭐라고 묻겠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예요? 완료 또는 계속적 느낌이죠. 됐습니까?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찌 뭐 해왔다? 많이 준비해왔다. You prepared a lot. 계속 또는 완료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넌 많이 준비해왔잖아. You've prepared for what? You've prepared for the presentation in history class가 생략됐죠. You've prepared for the presentation in history class a lot. 너 역사 시간에 할 발표 많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준비 많이 해왔잖아. A lot의 뜻은 뭐고? 많이 라는 뜻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u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You prepared much. You prepared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You prepared very much. 매우 많이 준비해 왔다.
너는 멋진 일을 해낼 거야. You will do a great job. 너는 그것을 멋지게 해낼 수 있다. You can do it greatly. 됐습니까? 어찌 do it greatly. 어찌시가 어찌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great라는 형용사형이 아니고 greatly라는 부사형이겠죠. 오케이. 자, 일단 멋지부터 가보면 이거 에? S가 두 개? 두 개 맞나? 네, 이거랑 뭐 이거 있죠. 그래서 뭐 even, still, far, a lot 빠진 거 있나? 다 됐네. 됐습니까? 뭐는 안 된다. Very better, so better 이런 건 안 된다. 됐습니까? 비교급 수식할 수 있는 much, even, still, far, a lot. 그다음 원급을 수식할 때 쓰는 very와 so. 됐습니까? 자, 그럼 고맙다 뒤에 우리말로 먼저 붙여보세요. 뭐 때문에 고맙습니까 지금? 그렇죠. 위로해줘서 또는 응원해줘서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thanks for 뭐야? Thanks for cheering me up이죠. Thanks for cheering me up. 내가 기운나게 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cheering me up. I feel much better now. 훨씬 더 기분이 나아졌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독오독 씹어봤고요. 됐습니까? 돋보기로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멀리서 숲을 봐야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약간 걱정, 그러니까 표정을 그리면 얘 you look a bit nervous 한 애한테 nervous한 표정 지으면 안 되겠죠. 얘한테 좀 이런 표정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애는 누구다? 여자애다. 걸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걱정하는 이유는 역사 수업 시간에 뭐 하기로 했다? 발표하기로 했죠. 뭐 과학 시간에 뭐 국어 시간에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 춤추기로 했다? 아닙니다. 발표하기로 했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남자애가 뭐 그 다음엔 평양에 갑니다. 뭐 했으니까? Because you've prepared a lot. 그래서 너가 뭐 했기 때문에 열심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You'll do a great job. 잘할 거야. 그랬더니 뭐 고맙고 위로해줘서 응원해줘서 고맙고 기분 나아졌다 이렇게 갑니다. 됐습니까? 뭐 크게 뭐 볼 건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말을 시작하는 애가 걱정하는 애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보이다 거리다. 보이가 너 어때 보인다란 말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You look a bit nervous. A little nervous. Slightly nerv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면은 뭐 사실은 있잖아 이런 말 넣어도 되겠죠. 나는 뭐가 걱정돼. 뭐 걱정하는 거 나옵니다. 이과가 중요한 게 걱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리 얘기를 well 나는 뭐뭐에 대해 걱정한다. I'm worried about my station when in history class my presentation in history class.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아예 걱정하지마. 어?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했잖아. 너는 잘해낼 거야. 이렇게 세 문장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걱정마? Don't worry. 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준비해왔어? You've prepared 어찌? A lot. 됐습니까? 너는 great job을 해낼 거야? You will do a great job. You will do a great job. 이렇게 cheer up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thanks. 다음 I feel much better now. 안 되겠죠? I feel much better now. 이제 훨씬 더 기분이 나아졌어. 됐습니까? 오케이. 아유, 찌끄레기 남았는데 다 끝내긴 좀 무리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워크 부분 뭐 해야 돼요? 단어 파트는 끝을 내야죠. 그쵸? 네. 단어 파트, 어휘 파트, 보케블러리라고 써있는 부분 여기 복습하면서 또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다른 거. 그리고 그것만으로 사실 어휘 파트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해야 돼요. 클래스 카드에 있는
00이랑 00 단원수 풀이도 하셔야죠. 됐습니까? 네. 오딱오딱들 하세요. 그 다음에 뭐 대화 파트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